우리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외국어 영역을 접근하려면 지금부터 영어 원서를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영어 하부루타 릴리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수능 영어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나온 교재여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 요즘에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구나라는 거 그냥 구경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거에서 문제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좀 영어를 잘하는 친구, 그리고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구나.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이 외국어 영역을 접근하려면, 지금부터 영어 원서를 공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자, 일단은 제가 잠깐 책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수능 특강 미니 모의고사 이거 올해 나온 책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조금 높은 거를 샀어요. 예, 3,300원 저렴하죠. 얇아가지고 저는 얇은 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자, 이게 사실 이게 조금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요 정도. 여기 보면 뭐 도용당한 이게 사실은 한글도 꽤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죠? 요즘에 요 정도로 나오는구나라는 거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휘나 문법이나 어휘와 문법이 엮여진 게 문장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해석하는 거, 아니면 어려운 구문이 만났을 때좀 어려워하는 이런 영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뚫고, 이해라는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자, 우리 좀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가 그 전에 읽었던 그 문장들을 중간부터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 문장을 위에서 분명히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 근데 이게 쭉 글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뭘 읽었는지 까먹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수능이 하나의 문제당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에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고, 아, 시간이 안 된다 하니까 마지막에 막 단어를 갖고 그냥 유추해가지고 막 풉니다. 그래서 뭐 찍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상상합니다. 이 상상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 자, education can increase wages for some 했어요. 그러면, 아, 머릿속으로 지금 이 글을 보자마자, 아, 교육이라는 거 떠올리죠? 내가 교육을 받는 거, 교육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임금을 높여주는 걸 수도 있다. 이 과정, 이 사고의 훈련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읽고 나서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중간까지 지문을 갔을 때도 절대 앞에서 읽은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내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 마음속에 이해가 돼서 그것들이 나중에 중간에 읽다 보면, 아, 얘 이런 소리 하고 있구나. 이제 결국에는 교육이랑 돈에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어때요? 내가 상상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쭉 읽다 보면 이제는 뒷내용이 추측까지 되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초등학생으로 데리고 올게요. 사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초등학생들도 원서 수업을 하고 독해를 가르치다 보면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내가 분명히 같이 읽었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 무슨 내용이더라? 아, 모르겠네. 분명히 이해했는데, 분명히 거기서 해석도 됐고, 나 거기서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상상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원서 읽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그럼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느냐? 자, 이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이비앤 빈이라는 책을 한번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고 여기 띄워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떤 훈련을 하느냐? 자, 이걸 그냥 쭉 읽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많이 많이 읽으면 좋아져.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양이 쌓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 읽을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읽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I already have friends, said Bean. 자, 여기 Bean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자, 그러면 Bean이라는 아이를 떠올리는 겁니다. 자, Bean이라는 아이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자, 그 다음에, Bean did have a lot of friends 했어요. 자, 그럼 내가 머릿속에 Bean이 지금 막 friends에 둘러싸여 있는 거, 막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자, 이것들을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she didn't want to play with Ivy. Ivy라는 또 새로운 친구가 등장해요. 자, 그럼 내 머릿속에 또 Ivy라는 아이를 그려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지? 자, she looked nice. 그녀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대요. 예뻐 보였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Ivy had 하면서 Ivy had long curly red hair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또 상상한 거죠. Ivy는 red hair 갖고 있고 긴 머리 또 곱슬머리를 이렇게 갖고 있어. 자, 머릿속으로 자 계속해서 내가 읽는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온몸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했으면 뒤에 가서 내용을 까먹을까요? 아니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확실히 기억해요. 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박았으니까.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말 풍부한 상상을 하면서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겠죠. 사실 저는 이제 영어를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끌어낼지 다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상 우리 엄마표 영어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정말 최소한의 질문들. 자, 그게 뭐냐? 쉽게 생각하면 육하원칙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비앤빈으로 가보면, 자, 이 책에 누가 나와? 아이비랑 빈이 나와. 그래? 아이비는 누구고 빈은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읽은 만큼 설명을 하겠죠? 아이비는 이런 아이야. 자, 아까 거기서 아이가 만약에 상상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엄마한테 술술술술술술술 자기 언어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빼먹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자기가 분명히 상상하고 이해했던 것들은 마음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언어로 아이비는 굉장히 look nice 하고 근데 B는 얘가 boring하다고 하대. 근데 머리는 어떠냐면 빨간색 머리에 약간 곱슬머리 근데 긴 머리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의 질문에 잘 대답을 못한다. 괜찮아요. 이거 혼내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찾으면서 리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속해서 내가, 그래서 누가 나와? 걔네들이 뭘 했어? 어디에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말? 재밌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연기 필요하신데요. 자, 어쨌든, 우리 아이에게 읽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간단하게, 가볍게라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아, 엄마가 앞으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 아이도 책을 읽으면서, 아, 누가 나오지? 어떤 사람이지? 아, 무엇을 했지? 어떻게 했지? 자,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아, 엄마 이랬어! 라고 내가 한마디로, 몇 마디로 책을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요약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수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 지문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아, 얘는 이런 글이구나라고 아, 요약하고 아, 그렇다면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추론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수능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왠지 시험이고 막 시간 제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많을 때, 특히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특히 중학교 1학년, 정말 시간 많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충분히 내가 읽고 천천히 음미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더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아이가 몸으로, 아이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